네, 안녕하세요. 크라이터 브라인입니다. 제가 지난번에 예고해드린 대로 오늘 조금 독특한 스니커즈 들고 왔어요. 이거는 뭐 명품도 아니고 어떤 뭐큰뭐 중견 브랜드나 브랜드 제품 아닌데 그 패션 좋아하시는 분들 아실 거예요. 그 W 컨셉이라는 디자이너 이제 온라인 스토어가 있어요. 거기 이제 국내에서 활동하는 웬만한 뭐 의류, 뭐 패션, 뭐 핸드백, 주얼리, 라이프스타일 관련해서 그 디자이너들이 모여있는 셀렉샵이라고 하죠? 디자이너 모여있는 셀렉샵 온라인 스토어인데 제가 거기를 굉장히 잘 이용하는 고객 중 하나예요. 네. 거기서 최근에 알게 된 이제 슈즈 찾다가 알게 된 건데 이쪽 이 브랜드 여기는 이제 콜카라고 이게 그쪽에서 나온 디자인인데 컬러는 좀몇개 있었던 것 같아요. 그 중에서 멀티 컬러는 이 컬러가 제일 예쁜 것 같아요. 지금 컬러를 카메라 잘 잡지 못하는데 너무 가까이서 보면 컬러를 못 잡는 것 같아서 일단은 전반적으로 블랙 화이트 바탕에 그리고 이제 녹색이요. 녹색이랑 이제 이쪽 옐로우랑 이제 핑크, 레드 핑크 계열이죠. 가까이서 봐볼게요. 그렇죠. 컬러 좀 보이죠. 약간 좀 산뜻한 느낌. 네, 뒤태도 뭐 나쁘지 않고 뭐 축에 이렇게 디자인 적용돼 있고 돌면은 천천히 돌아볼게요. 디자인 나쁘진 않아요. 네. 일단 어떻게 보면은 배색도 잘돼 있고. 그 다음에 그톤 분할이라고 하면 면 분할이라고 하거든요. 예, 패턴의 면 분할도 굉장히 잘 됐고 안정감 있고 독특하게. 그리고 레이스를 블랙을 한건 정말 잘한 것 같아요. 화이트로 안 하고. 예, 그래서 컬러가 한 4~5가지 있었나? 근데 저는 잘 기억이 안 나는데 왜냐면 이거 코치는 저는 딱그 좋아하는 걸로 사기 때문에 다른 걸잘안 보거든요. 그래서 이 컬러는 만약에 여기 옐로우라든지 핑크, 레드거든요. 정확히 보면은 약간 핑크인데 진한 핑크인데 없었으면 약간 좀 너무 블랙 화이트라서 약간 좀 투박하고 떠보이는 느낌? 이거 약간 안착이 안될 수도 있었는데 너무 그렇게 보이지 않고 딱 산뜻하게 괜찮은 것 같아요. 그리고 이게 되게 가벼워.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것 같아요. 가볍고 바닥은 이렇게 돼 있어요. 보여드릴게요. 보여드리는 게 제일 좋으니까 설명 못 할게요. 백투 베이지라고 써 있는데 일단은 뭐 브랜드 이름 콜카라고 하고요. 솔도 이렇게 저렴한 거 사용한 것 같긴 한데 보시면은 천연 가죽 같진 않아. 네, 제가 그 소재를 잘안 읽어봤고 소재는 제가 그래 좀 읽어보긴 했는데 좀 빠르게 읽어봤고 제가 볼 때는 지금 부분 가죽이랑 인조 가죽이랑 섞인 걸 수도 있고 아니면 전체 인조일 수도 있는데 조금 제가 이제 받아보면 왜냐면은 슈즈를 디자이너들은 슈즈를 받으면 가죽 냄새 알잖아요. 또 가죽 좋아하시는 분들도 가죽 냄새인지 이제 알거든요. 근데 보면은 이 천연 가죽 냄새 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일부 가죽에 인조 가죽이거나 아니면 웬만큼 다 인조거든요. 근데 뭐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디자인이 하는 마음에 들면 이렇게 설사 인조 가죽이건 인조랑 천이랑 섞였건 혼합이건 뭐 상관없는 것 같아요. 어쨌든 뭐 소재적인 측면은 워낙 그 기준이 달라요. 가죽만 고집하는 분도 있고 명품만 고집하는 분도 있듯이. 저는 이게 디자인이 일단 더블 컨셉으로 제가 발견하고 마음에 들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좀 실험적인 디자인일 수도 있어요. 네. 왜냐면 그 연혁이 이렇게 오래된 디자이너 브랜드에서 나온 게 아니라서. 네. 그래도 가볍다. 네. 사실은 저도 이제 걷는 걸 좋아해서 걷다 보면은 명품 같은 건좀 발이 아프고 무거워. 그러니까 다리가 이제 하체 쪽에 많이 걷다 보면 이제 무리가 많이 가죠. 그럼 이제 신발이 무거울 경우는 신발의 무게 때문에도 이제 체력이 막 빠져요. 네. 근데 그럴 때는 사실은 체력이 똑같이 빠지는 상황에서 가벼운 수준을 신고 있으면 확실히 이게 좀, 가볍다. 확실히 가벼운 수준이 이때 필요하지라는 생각이 들어요, 진짜. 네. 그래서 명품 같은 건 무거워도 솔직히 어떤 그 정말 좋아하는, 브랜드를 좋아하는 그 마음으로. 그리고 이제 그래도 명품이니까. 네. 좋아하는 명품 브랜드고 내가 좋아해서 산 브랜드니까. 디자인이니까. 그래서 신는 거지 무거운 거 진짜 많아요, 솔직히. 저도 명품 사놓고 죽어라 쉬는 것도 있지만 그때는 신을 수 있겠는데 활동 있게는 못 신고 활동용에서는 진짜 이렇게 디자인도 예쁘고 산뜻하고 가볍고 몰드도 좀 가벼우거든. 네, 진짜 가벼워. 여기 콜카 여기 거뭐 W 컨셉에 입점되어 있는데 괜찮은 것 같아요. 컬러도 여러 가지 있고 모델 거기 상세 페이지 가면 남녀 모델 다 신는 거 같는데 저는 남자보다 여자분이 신는 느낌이 더 좋아서 여자분의 신는 모델 느낌을 보고 샀는데 실물도 괜찮고 괜찮아요.
추천드립니다. 콜카. 나중에 더블유컴스 가서 따로 사이트가 있는지 모르는데 더블유컴스 들어가서 콜카 여성 슈즈 라인 스니커 슈즈 같으면은 콜카 이걸 한번 보세요. 여동생가 샀기 때문에 추천드리고 싶어서 추천드릴게요. 가벼운 거 좋았어요. 가벼운 거 좋아하시는 분들이나 뭐 디자인도 나쁘지 않기 때문에 제가 추천을 드립니다.